자, 두 번째로는 산소 공급원이고요. 산소 공급원은 그 종류가 공기, 다음에 산화제, 다음에 자기 반응성 물질이 되어 있죠. 한번 볼게요. 산소는 공기 중에 부피 배분율로 21% 들어있고 중량 배분율로 23%가 있는데 부피라는 말은 차지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중량이라는 말은 무게를 쟀을 때 무게를 의미하는 게 있겠죠. 그래서 공기가 총 100%가 있을 때 이 중에 질소가 78% 부피 배분율입니다. 그 다음으로 산소가 21%. 나머지 기타 물질들이 1%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기의 구성 성분들이죠. 그래서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가 연소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기를 산소 공급원으로 본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산화제와 자기 반응성 물질의 예는 둘 다 위험물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위험물은 지금은 위험물을 배우지 않은 단계입니다. 물론 순서가 다르겠지만 근데 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이라는 것에 공통적인 특징은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.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원래 명칭은요. 산화성 고체, 산화성 액체거든요. 산화성이란 말은 다른 물질한테 산소를 내줘서 그걸 잘 타게 만들어주는 성질. 그런 물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은 역할을 할 수 있는 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이고 자기 반응성 물질은 제5류 위험물 되어 있죠. 말 그대로 자기 반응성. 이 말은 5류 위험물 안에는 자체적으로 가연물도 가지고 있고 산소 공급원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점화원만 있으면 혼자서도 반응할 수 있는 성질의 물질.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라서 산소 공급원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, 점화원입니다. 이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충격, 마찰, 가열 등이 되겠죠. 그 중에 산화열, 산소를 받아들여서 탈 때 열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. 전기 불꽃이나 정전기 역시 점화원이 됩니다. 자,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점화원이 있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전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. 그걸 적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역시 필기 실기에 나오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서 좀 깊게 다루겠습니다.